중국이 또 한 번 쩐의 전술을 빼들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빅펀드, 일명 반도체 펀드를 설립을 했는데요.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돌파구로 풀이가 됩니다. 덕분에 성장 중인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중국이 앞서도 여러 번 펀드를 조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펀드를 두 개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크다면서요? 네, 중국이 반도체를 키우겠다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은 일인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번에는 뭐 실로 큰 통 큰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작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64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러는데 예, 중국의 지원은요. 미국이나 한국의 지원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선 한국의 반도체 27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거든요.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죠. 자, 미국의 지원도 미국의 지원은 어떤 조건부, 미국에 투자하면 거기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돈을 대주겠다. 그리고 생긴 이익은 나누자. 또 미국에서 준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중국 진출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중국은 64조 지원하는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이 말로는 펀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도와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채권이나 어떤 대출 형태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해버리면 투자한 돈은 상환할 의무가 없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사실상 좀 국유회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재정과 국유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융단 폭격을 해서 반도체 회사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역대 중국 정부가 펀딩을 해서 반도체 회사를 지원해 준 그 돈보다도 이번 한 번에 모으는 돈이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참고차 말씀드리면 2015년에 26조, 2019년에 37조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 64조 7천억 원 정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견제, 여기에 우리 돈으로 한번 해보겠어. 미국의 공격을 한번 거꾸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중국 반도체가 아주 빨딱 일어서는 굴기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반도체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면 주로 경쟁 관계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한국 쪽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요? 미국에는 반도체 제조회사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64조를 펀딩해서 지원한다는 게 대부분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이 제조회사들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로서는 또 다른 거대한 경쟁 관계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중국에서 이제 지원받는다는 게 소식이 중국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걸까요? 네,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가요. SMIC라는 회사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SMIC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중국에서는 중신꺼지라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TSMC를 본뜻으로 만든 시스템 반도체 회사거든요. 자, 중국 최대의 반도체 시스템 회사 파운드리 회사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세계 3위로 올랐었고 삼성전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서열 1위가 TSMC,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지금 SMIC. 그 바로 삼성전자 추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순위를 보시면요. TSMC가 전체 매출 점유율이 무려 62%. 뭐 거의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23년 1년 전만 하더라도요.
SMC가 5등이었거든요. 5등이었는데 UMC라는 회사를 제쳤어요. UMC가 어떤 회사냐? UMC가 대만의 제2위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 회사 제쳤고 또 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제쳤고 삼성전자하고 촥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SMC가 잘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바이든 감사합니다. 바이든 덕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박사님, 미국이 지금 뭐 주요 반도체 장비도 반입을 못하게 하고 되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매출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동안에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자체 생산이 안 되니까 대만이나 다른 나라의 반도체 회사에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돼. 이러니까 지금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인 SMC, 중신 꼬지에 맡겨. 그렇게 지금 반도체예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첨단 1나노, 2나노, 3나노 하는 이 분야. 이 분야는 SMC가 못 따라와요. 근데 레가시 반도체라고 해서 10나노, 12나노 이런 부분은 지금 여전히 많은 제품에 레가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레가시 반도체도 그동안에 중국 화웨이 같은 회사들은 외국 회사에 맡겼는데 SMC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SMC의 지금 수주량,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화웨이에서 거의 나오고 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전자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가 64조 실탄까지 해서 SMC가 기술만 높인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자, SMC뿐만 아닙니다. 중국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많은데요. 특히 중국의 4대 반도체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4대 반도체 기업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게 YMTC라는 것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양쯔 메모리 별명을 중국의 산싱 디엔저, 중국의 삼성전자다. 중국의 삼성전자다. 네. 이 메모리의 1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쯔 메모리가 지금 HBM까지 도전하고 있고 또 창신 메모리라고 해서 이게 저 이거는 우리나라로 차지하는 비중이 SK하이닉스 정도? 그다음에 이제 SMIC라는 시스템 파운드리 회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니소크라는 UNISOC 이 회사는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 또 대만의 미디아텍 같은 회사. 이게 설계 회사,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우리 파운드리가 패블리스. 패블리스 회사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패블리스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반도체 생태계 전체 균형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은 지금 메모리인데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미국을 때려잡자고 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64조 프로젝트가 미국은 물론 세계 전체 반도체 업계에 아주 경쟁의 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HBM 같은 경우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뜨고 있는 HBM 같은 경우 K반도체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 분야도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상 메모리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뭐 수십 년간 완전 장악을 해왔거든요. 원래 저 메모리는 인텔이 하던 건데 그것을 일본이 뺏어온 걸 미일 전쟁 속에서 한국이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HBM이라는 게 저게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으로 쌓는 겁니다. 하이 밴디지 메모리, 이게 HBM의 약자거든요. 이걸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64조 원을 들여서 이 메모리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HBM도 치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HBM에 아직까지는 뭐 당장에는 참전한다 해서 한국의 위협적인 존재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직은 격차가 크지만 그러나 이게 불과 2, 3년 내에 빠른 속도로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죠.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메모리 업체의 3등 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론. 여기 1등이 삼성이고 2등이 SK고 3등이 마이크론인데 중국의
YMTC가 마이크론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2016년도인가 사겠다고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안 팔았죠.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HBM 3세대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빨리 치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이 HBM은 메모리를 하고 있다면 뭐 큰 난관 없이 DRAM 수직 적층 기술만 개발한다면 바로 역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막대한 어떤 자금 지원이 있죠. 거기다가 중국은 중국 내에서 HBM을 대량 소비합니다. 지금 HBM이라는 게 이 엔비디아만 사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실패했다는 그것은 현재 테스트를 아직 못 받고 있던 것은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이고요. 보통 게임 회사 같은 데서도 HBM을 많이 가져가는데 중국 내에 수요가 많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 64조 프로젝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비상이 걸린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서 또 추가가 됐고요. 엔비디아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하나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밤에도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애플과 시총 격차가 뭐 정말 근소해요. 곧 역전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브레이크를 가지고 날개를 만든 것 같아요. 하늘로 풀풀 올라가는. 다시 파죽지세죠. 예, 갓비디아.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인데 지금 밤사이에 반도체주 다 떨어졌는데도 엔비디아는 안 떨어졌어요. 자, 지금 빠르면 내일 정도에 엔비디아에 또 몇 가지 발표 사항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TSMC와의 전략적 동맹관계 발표 하나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목되는 게 이 폭스콘이라는 훙하이죠. 훙하이 공장에다가 바로 인근에 엔비디아의 패브리스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보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지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게 내일쯤 발표가 될 텐데요. 직접 이 자리에 지금 젠슨 황도 나타나고 또 훙하이의 꾸어 다이밍이라는 창업주도 나타난다. 대만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내일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박사님? 폭스콘에 엔비디아가 패브리스 공장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그게 폭스콘 생산 단지 옆에다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협력을 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무슨 협력을 할까? 여기서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만들 테니까 폭스콘이 저 반도체를 갖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언론 보도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애플의 부품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폭스콘의 꾸어 다이밍이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이 지난번에도 대통령 선거 출마했다가 도전에 포기했던 분이죠. 저희도 전해드렸죠. 그런데 대만에 지금 새로 그 대통령이 라이칭더 총통이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경제장관으로 TSMC의 하청업체 대표였던 꾸즈 후이라는 사람을 선입법 발탁을 했거든요. 기업인이 갔다는 거죠, 관료로? 반도체 기업인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저 이력서 한가운데를 보십시오. 가운데 폭스콘 꾸어 다이밍 회장의 비서 겸 통역이었어요. 이분 전직이. 이게 무슨 얘기냐. 폭스콘의 비서가 대만의 경제장관이 된 겁니다. 자, 그만큼 중국 정부가 지금 대만에서의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데 굉장한 역점을 두고 있는 이분이 특히 일본통이에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서 지금 TSMC와 폭스콘이 일본에 그 일본과의 기술 제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꾸어즈 후이가 장관이 되면 대만과 일본의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특히 폭스콘이란 회사가 직접 엔비디아와 협작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또는 폭스콘 회사의 반도체를 엔비디아의 특정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또 여기서 애플하고의 납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금 난무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공식 발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미국, 일본 간의 삼각동맹이 더
더 붙여져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대만 경제부 장관의 발탁은 친일, 완전히 일본 본당 장관을 데려왔다. 가뜩이나 대만과 일본은 사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한 나라라는 인식도 있어요. 한국은 참 한국의 반도체 갈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와중에 사면 초과에 놓인 삼성전자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죠. 삼성전자의 노조가 파업을 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인데요. 이게 뭐 다른 회사에서야 파업이 크게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삼성이니까 더 큰 뉴스가 되는 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박사님, 뭐 삼성전자가 무노조 경영을 공식 폐기한 지 불과 5년이 안 됐는데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의 철치. 내 살아 생전에 눈에 흙이 들까진 우리 회사에 노조는 없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노조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틈마다 노조 와해 공작 이런 것 때문에 법정으로 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본의가 박사님, 뭐 노조가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잘해주겠다 이런 뜻이었나요? 뭐 그런 취지죠. 우린 노조 없어도 직원들한테 더 이상 잘해주겠다. 그리고 노조가 없는 대신 생산성 높여서 그 성과를 노조한테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나 이제 노조 일각에서는 노조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뭐 돈만이 아니라 그렇죠. 노조의 노동자들의 어떤 인격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마찰도 빚기도 했는데 이제 저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사회적 쟁점이 되니까 이재용 회장께서 당시 부회장 시절에 국회에 청문회에 나와서 무노조 경영 포기하겠다. 노조 설립하면 회사에서 지원하겠다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노조와 삼성 간의 관계는 다른 회사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갈등이 증폭이 되더니 삼성전자 노조 전삼노라는 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어요. 파업까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파업 선언 자체가 창사 이래 처음인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예. 그런데 파업을 하는 방식도 뭐 상당히 뭐 주목이 돼요. 6월 7일 단체로 연차를 내는 건데 6월 7일이라는 날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목요일이에요. 6월 7일은 금요일이고 6월 8일이 토요일이니까 저게 샌드위치 데이입니다. 저기 이미 삼성전자의 많은 직원들이 연차를 내놓고 있어요. 저 연휴를 이용해서 휴일을 쓰겠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단체 연차를 쓰겠다는 데에 저 참여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하면 좀 타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영리한 방식의 파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투표나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쟁의 절차를 복잡하게 안 거쳐도 될 수 있는 방식이고 회사에는 그만큼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과거에도 2022년, 2023년에도 쟁의권 확보했었지만 실제 파업은 안 했거든요. 이번엔 이유가 뭐죠? 파업 선언까지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일단 파업 선언만으로도 처음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뭐 그 주위에 변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전삼노라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주면서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이라는 이 반도체 부분 여기에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좀 화가 좀 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저 DS 부분의 적자가 14조거든요. 적자가 났으니까 그 회사의 성과급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통 분담하자 이런 차원인데 노조 일각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노동자들이 잘못한 거냐? HBM을 없애는 바람에 연구 조직을 없애고 발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경영청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 사법 리스크 이거 노조원들이 만든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거기다가 이제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 성과급의 일부나마 지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또 노조가 만나길 원하는 인물이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정현호 삼성 부회장 이분이 실세라면서요.
예, 이 대목도 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삼성은 미래 전략실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지시로. 그런데 노조가 꼭 집어서 우리는 정현호 부회장님하고 얘기하겠다. 자, 이분 삼성의 2인자인데요. 덕수상고를 나와서 연세대학 경영학과. 이분 이 학수 전 2인자. 이분은 대구상고를 나와서 고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 커리어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회사 내부를 살림을 사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최근에 들어서 삼성 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인 그 주역이 정현호 부회장이라고 노조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분하고 직접 얘기하겠다 이런데 정현호 부회장은 안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갈등이 더 증폭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뭐 투자 소식도 뭐 투자와 협업 소식도 있기는 합니다. AMD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사랑 협업 소식이 있는데 이건 이것도 짧게 전해주시죠. 예, 그 대목이 굉장히 이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AMD라는 회사 엔비디아보다도 먼저 생긴 회사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MD 다니다가 거기서 적응 못해서 나가서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AMD가 이제 자기들 만들고 있는 CPU를 삼성에 맡길지도 모른다. 자, 삼성 3나노가 기술은 먼저 개발한 수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고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AMD가 만약에 맡긴다면 삼성의 3나노가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언론이 삼성과 AMD가 합작한다 이럴 때 리사 수 AMD 회장님이 그 언론 보도 한국 언론을 믿습니까? 그게 루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두고 볼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MD가 채택을 하면 또 후발주자들도 따라서 채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소식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